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아, 날씨가 추워졌습니다. 그러면서 너무 바빴습니다. 뒤질 것 같았습니다. 네. 지금 후기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올려보려고 이렇게 올려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참여한 그 신곡 있죠. 네, 이번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유플래시에서 제가 UV 어반자카파의 This is Music 트랙을 작편곡을 맡았는데요. 아하, 이런 공중파 메이저 프로그램을 하나씩 할 때마다 굉장히 피곤하지만 아주 뿌듯해요. 아, 좋았습니다. 네. 뭔가 이런 좀 음악, 이런 역사에 좀 남을 만한 이런 좀 프로그램 같아서 저도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했는데요. 뭐 저희가 작업하는 게 언제나 그렇듯이 또 갑자기 또 전화가 옵니다. 네, 뮤지 형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뭐 이제 유플래시 이거에 이제 참여를 할 건데 좀 빨리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원래는 좀 쉽게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드럼 비트가 그 박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뻔했어요. 예, 총 몇 곡이었더라 트랙이. 예, 원래 이제 데모를 좀 보냈는데 다섯 번째 보냈을 때 그때 이제 픽스가 났어요. 이제 다섯 개를 썼는데 저번에 이제 슈가맨 때도 이제 유재석 형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을 때도 그랬지만 뭔가 유재석 형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. 네. 그리고 또 뭔가 유재석 형님이 좀 일을 하실 때는 좀 약간 완벽한 거를 추구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네. 다섯 번째 아주 힘들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고요. 네. 처음에는 좀 약간 댄스로 해보려고 하면서 이제 좀 락으로 바뀌었는데요. 뭐 방송에서 나왔던 거 같이 뭐 우리는 어반자카파를 뒤에를 어떻게 받을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작업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워낙 또 유명하신 뮤지션들이다 보니까 이런 소화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네 작업이 됐었습니다. 뭐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은 네 저번 주죠. 이번 주 말고 1부에서 저희가 편집을 당했다라는 게 그게 약간 아쉬웠어요. 예, 아 같이 좀 나왔으면은 앨범 발매할 때 같이 방송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 방송을 해가지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. 네, 또 그 신해철님 또 이공계 곡까지 겹쳐서 저희가 너무 오프닝으로만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요. 어쨌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방송 막바지 이제 밑에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이제 딱 봤는데 그 이름에 이제 딱 이제 기억니은 순으로 아무래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유재석 형님 바로 옆에 또 제가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 크레딧 보면서 좀 뿌듯했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그런 엄청나게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수준 높은 뮤지션들이 참여했던 작업 앨범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네,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바로 또 제가 또 다음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요즘 잠을 일주일에 2시간? 3시간? 그 정도밖에 못 잤어요. 아, 그래서 오늘 좀 오랜만에 6시간 이상을 잤는데 또 아직 지금 또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아직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대기 중입니다. 네. 네, 근데 이번엔 또 되게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뵐 것 같아요. 네,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재밌게 작업하고 있는 곡들이 한 7곡 정도 되는데 아마 다음에 이제 TV 프로그램으로 통으로 제가 맡게 돼서 아마 7곡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. 네, 그때 다시 한번 또 후기 영상 올릴 거고요. 아무튼 뭐 유플래시 앨범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다음엔 좀 불러주세요. 네, 저도 이게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요. 네,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조금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. 네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
이유준성이었습니다. 푸시 안녕. 반가워요. 이 뭐야 이 시리야.